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예. 이게 차량이잎이잖아요. 예, 예. 잎이 작잖아요. 예. 그럼 잎이 작다는 소리는 그리고 도장지는 커 있잖아요. 예. 도장지는 쭉쭉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봄순을 못 키운 단점이 있는 거지. 여기 보면 끝이 그 작잖아요. 예. 그럼 봄에 냉해를 받아 얼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봄에 냉해를 받아가. 예. 그러면 여름순의 잎하고 요런 잎들하고 다르거든요. 요런 잎들하고. 예. 여름에는 영향이 많은데 봄에 영향이 적거든요. 그러면 요 꽃핀 자리 잎의 크기나 요 끝잎이 적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초기에 그 연면식이 횟수만 늘리지면 요 잎이 다들 커져요. 예. 그럼 지금 대봉에서는 요 잎이 큰데 그 차량만 잎이 적잖아요. 예. 그럼 요는 것처럼 끝잎만 요래 키워도 되거든요. 예. 그럼 요것들은 일부 컸죠. 위로 솟은 거는 예, 예. 그거는 늦게 영향이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봄순만 키우면 되거든요. 봄순만. 그렇지. 일찍 조기 연면식이 골드그린, 골드칼라나 거기에다 설탕을 여기 쓰면 염화가리고 쓰면 요 봄순이 커요. 예. 그 지금 우리가 요 봄순하고 위로 솟은 이 봄순하고 전혀 다르죠. 예. 그 이 봄순이 잎이 늦게 좀 두꺼워지고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높이로 커 있어요. 예. 높이 위로 솟아 있어요. 근데 얘는 납작해요. 납작하다고, 요거들은. 왜 그러냐면, 가지 끝이나 잎이 안 두꺼워졌거든요. 예. 저거는 늦게라도 영향이 와서 이리 높이라도 컸는데, 예. 요거는 높이를 못 컸거든요. 예. 그럼 초기 연면식이면 여기 커져요. 그리고 요것들이 또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요 눈이 발아가 안 됐죠, 요 눈이. 예, 예. 그거는 겨울 동해거든요. 예. 탈수. 그래서 탈수엔 동해도 있고, 그리고 봄순 초기 연면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요 가지의 잎이 많이 안 두꺼워지고 안 컸기 때문에 영향이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해요. 자기 스스로 할 때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가지는 많이 솟았잖아요. 가지가 많이 솟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것도 가지 길이에서 여기 솟아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가지들도 클 수 있는 기간을 까먹었죠. 초기 연면식이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가지는 굵은데 이건 작잖아요. 조기의 연면식이 안 해서 그래. 자, 요 놈도 보면, 그 과일이 적고, 납작하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납작하고. 납작하죠? 납작한 거는, 요것들은, 봄순이 빨리 못 크고 도장지만 컸다는 거예요. 잎다. 도장지만 잎다 크잖아요. 그거는, 주인이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럼 위로 솟은 가지 있잖아요. 요 가지. 요 가지는 잎이 작고, 그 고가 납작하고, 요 가지는 그 과일이 솟아버려요. 위로. 요 크다는 거죠. 부위처럼 생겼어요. 예, 그럼 요 가지는 길어지고 굵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에 의해서 요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요거는 영향이 요 가다가 요 위로 갔죠. 그런데 예. 요 애들도 바꿀 수 있는 게 초기 연면시비에 여기 굵어지면 요 영향이 뿌리로 많이 가면 이쪽으로 많이 와요. 예. 그럼 똑같이 과일이 커져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초기 연면시비는 하늘 땅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과일도 안 크고 도장 솟아버렸잖아요. 그 예. 시간을 다 까먹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가버렸다는 거죠. 지금이 영향이 많다고 해서 과일이 터지기만 하지 잘 크지는 못해요. 예. 그 이제 이쪽 나무 이쪽 나무 또 다르죠. 그 이쪽 나무는 보여서 잎이 끝에 잎이 더 커져요. 그게 예. 조금 더 커져. 예. 살짝 크잖아요. 예. 그러면 얘들이 고가 크잖아요. 열매가 예. 높고 크잖아요. 예. 나무 힘은 저게 좋아요. 근데 요건 힘이 없으면서 여기 더 크죠? 예. 봄순이 굵다는 거죠, 차이는. 예, 봄순이 잎이 크고 열매가 두 개 달리다가 안 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쪽 나무 한 개 달린 것보다 두 개 달린 게 더 커요. 그건 예. 잎의 크기라는 거죠. 잎의 크기와 두께. 초기 잎의 크기와 두께. 예, 그래서 요 이해 방법을 알면 예, 이해되는 거죠. 차량. 그럼 요건 뭐 부유? 예, 요건 부유. 예, 보세요. 자, 부유 잎이 전 다 잘죠? 예. 그럼 형이 작다는 거죠. 근데 저 도장지 위에 많이 솟았잖아요. 예. 이미 감이 다 크고 난 뒤에 솟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과일 똥구멍만 터져요, 저거는. 꼭지만 뜰리면서 이런. 도장지는 많이 났다는 소리는 비분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그 비분을 묵도록, 먹어낼 수 있도록 봄순을 굳게 만들어야 되는. 봄순이 다 가는 게 열매가 다 잘잖아요. 그 초기 연면식을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예. 요거 보세요. 열매 조그만하죠? 예. 근데 가지만 찌그려져 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 기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예. 열매는 안 크고, 요거, 잎이, 요건 보세요. 끝에 잎이 크죠? 예. 과일이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요 잎이 크니까 요 볼록하게 되어버렸잖아요. 네, 영양 온 상태 위치에 따라서 과실 모양과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과의 잎은 엠보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요 심줄이 노랗다는 거는 전에 그 가리를 많이 써서 요 심줄이 노래요. 요 심줄이.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골드 칼라 쓰고, 설탕 쓰고 하니까 여기 바뀌었죠. 예. 염화가리 안 써도. 예, 예. 그래서 잎이 딱딱하던 게 오므리가 있던 게 이제 펴지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잎이 요렇게 뒤집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예, 솟아 오르죠. 예, 많이 예. 그 엠보싱이 나오고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뒤로 펴져야 돼. 팽팽하게. 이렇게 돼야 살이 찐 거거든요. 그러면 과일이 많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런 것들이 살살 뒤집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요런 잎들이 오미에 있다가 지금 뒤로 뒤집게 하는 거죠. 예. 요런 것도 솟아 오르고 있죠. 예. 이제 요런 것도 솟아 오르고 있죠. 밑에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예. 요런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은 이게 오미에 있다가 이런 게 다 솟아 오르죠. 잎이 예. 살이 쪄서 살이 쪄서 솟아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살이 쪄서 이 뒤집게 솟아 오르는 거죠. 예. 이 나무가 주인이 선택을 잘못해. 이 도장지만 많이 나지 과일이 잘다. 그거는 봄에 초기 그 겨울에 유막 코팅해가지고 동해를 막아내고 단풍을 들이고 이런 일련의 동작을 배우면 이 과일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시키는 농사의 기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도장지가 솟은 이 도장지를 뭐 접붙이려고 했는가 뭐 아니면 접을 붙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태초 접붙인 거예요? 원미 붙였어요. 근데 이 눈이 죽었잖아요. 이 자리에. 예. 그 이거 겨울이 동해예요. 이는 이제 죽은 자리. 예, 겨울이 동해죠. 예. 그 동해라는 그 유막 코팅하면 동해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기법을 다 배워야 돼.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도 돈을 버는데 여러 가지를 해도 돈을 못 버는 원인은 잎의 크기가 안 맞아서 그래. 예. 이는 자리 저런 자리 그 동해 자리죠. 예, 동해 탈수. 그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여기에 있는 과일들이 다 짧잖아요. 자그마하게 하잖아요. 그 볼록하잖아요 여기 작고도 그럼 요 끝에 잎이 큰 거예요. 예. 끝에 잎이 크니까 요거 잎이 작으니까 넓이가 작고 잎 뭐 마지막 잎이 크니까 위로 볼록하면 볼록하잖아요. 예, 볼록해요. 예, 그렇지 볼록하죠. 이런 그 일어나는 식물에 대한 원리를 다 이해를 하셔야만이 과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예. 뻥을 잘못 배워서 그래. 뻥. 예. 예. 이런 거 보세요. 이 나무가 힘이 이렇게 좋은데 과일이 잘 자나요? 네. 초기 연매십이 안 해서 요 봄순이 힘이 약해서 그래요. 네. 이제 이해되죠? 예, 예, 예. 부유 단감 농사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부유는 쉬워요. 네. 아니, 이거는 그저께요. 상서? 예, 네, 상서예요. 상서는 겁나 어려워요. 어렵게 뭐 지랄 그릇도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지. 도장지는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도장지는 많이 나고 있는데 과일이 잘다 소리는 네. 이미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요, 그 초기 연매식이 안 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겨울에 동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 이 동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 눈씩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여튼, 이게, 품질이, 그래, 좋도록 안 돼 있는 원인은, 비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봄순이 가늘어요. 예. 봄순이. 봄순이 가늘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술을 배우면 나무가 부피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나무가 좋아질 거예요. 내년 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내년 되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예. 예. 조금 더 배우셔가지고 하셔야만이 네, 좋아진다. 네. 하여튼. 대표님, 제가 귀찮게 많이 하십니다. 아니, 제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내도 수월게 살라고 이 짓 하는데, 네. 그 뇌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되고,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힘들게 하지 마. 배우고 하시 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예. 네. 이게, 요딴만한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세면화 네. 되는 거죠. 근데 많이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네. 왜 그래 됐냐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고접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고접 아니에요? 고접 아니에요? 거의 고접이에요. 예. 그럼 이 나무 힘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예. 도장지는 많이 서서 하는데 나무 힘은 빠지거든요. 예. 그 봄에 그 초기 연면시변에 그 잎이 두께가 얇아가 뿌리를 못 뻗어서 그래요. 예. 하여튼 유난히 약해요, 이 나무. 예. 유난히 약한 게 한 2년 되면 풀려요. 저것도 보세요. 도장지는 많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열매는 잘 자나요. 예. 비료는 있는데 봄에 잎을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과일도 키우고 뿌리를 빨리 뻗쳐야만이 과일이 커지는데 여름에 도장지만 컸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바뀔 거예요. 하여튼 예,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예. 대표님한테 연락드려서 좀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면 보고 있어요. 저 부르지 말고 저 부른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잠깐만. 예, 자꾸